안녕하세요, 송아지예요. 네, 2022년 시작하는 영상으로 어떤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채널이니까, 그리고 이제 북튜버 시작한 지가 5년 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에게 의미가 있는 책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저를 통해서 이 책을 만나시는 구독자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좀 의미가 있는 책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른 책이 두란노 출판사의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라는 책인데요. 사실 조금 제목은 흔한 느낌이죠. 서점에 가면 어딘가에 이런 비슷한 제목을 가진 책들이 적어도 한 10권 정도는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용은 전혀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고 으레 짐작하시는 그런 흔한 내용이 아니에요. 부제를 보시면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들의 마음치료 안내서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의 그 크리스천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가끔 제가 그런 영상들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 수가 확확 조정이 일어나요. 일단 평균적으로 기본 한 10명 정도는 그런 영상을 올리자마자 일단 바로 싹 구독 취소하시고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제가 과감하게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 채널에 계시는 마음의 영역을 공부하시는 크리스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전문가분들이시나 아니면 좀 마음이 힘들어서 기웃기웃하고 계시는 크리스천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정말 담비 같은 책이 될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올해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픈 마인드로 이 책을 읽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또 논란이 될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이 여덟 분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쓰신 책이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이 읽으시면 처음에 조금 놀라시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설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심한 정신증 증상이죠. 뭐 환청이나 망상 이런 거를 이제 보이는 성도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뇌에 문제가 생긴 정신과적 문제로만 바라보고 해결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귀신 들림이라서 목사님에게 가서 축사, 축귀라고도 하는데 천주교에서 이제 엑소시즘이나 구마의식이라고 부르는 그 비슷한 건데요. 뭐 그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받아야 해결이 되는 건지 굉장히 헷갈려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현대 시대에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정신적 문제를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기도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 현대 의학을 불신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귀신 들림과 정신적인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기독교인들은 약간 거부감이 들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기억나는 기독교 정신과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 중에 예전에 최의헌 선생님의 정신병리 강의라는 책을 통해서 정신병리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처음 맛보기 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 윤정 선생님도 CGN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강의를 많이 하셨고 또 책도 많이 내고 계시죠. 근데 이 책은 제가 접한 그런 관련 내용들을 다루는 책들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정신 영역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굉장히 균형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씀으로 접근해서 설명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의 고통을 앓고 계시는 성도들뿐 아니라 이런 분들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목회자분들이나 기독교 안의 정신과 선생님들, 심리 상담 쪽에 계시는 이 전문가 쌤들도 꼭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목회자분들이 심리나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영적 세계와 세상 학문에 속한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어떤 경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예 일부 목회자분들은 이런 정신이나 마음 영역과 관련한 어떤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를 만났을 때 훨씬
훨씬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몰라서 성도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적절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고, 목회자뿐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심리나 상담 쪽에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도 각자 전공 분야인 이 세상 학문을 영적 세계 안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지혜롭게 사용해서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일부는 마음을, 그리고 마음의 병을, 이 고통을 성경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부분들을 먼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특히 무의식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프로이트나 융을 공부하시면서 무의식에 대해서 좀 2% 부족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와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과적 질병이 죄의 결과인가에 대한 대답, 복음 안에서 완치되지 않는 정신병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정신질환이라는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까지 쭉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들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조현병, 많이들 귀신들림을 오해하는 이 병을 귀신들림과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이와 관련한 이 축사 사역에 대한 의견 등등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뭐 중독 관련 문제들, 또 조울증, 우울증, 네, 뭐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죄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이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 비신앙적인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자책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또 내적 치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불안장애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다루고 있고, 또 신체적 통증과 마음의 고통이 이렇게 함께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데 교회 안에도 사실 다양한 신체 질환을 겪고 계시는 환우분들이 곳곳에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수 있거든요. 믿음 안에 있어도 육의 고통은 실제니까 오롯이 혼자 그 통증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파트를 쓰신 선생님 님께서 직접 경험했던 대형 교통사고 이후에 찾아온 어떤 만성 통증과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다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해한 내용들, 네, 뭐 또 이외에도 불면증, 치매까지 정말 다양한 세분화된 질환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책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깊이 있게 나누지 못한 건 정말 내용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서 몇몇 내용만을 발췌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한 건 이 책을 읽으시는 정신영역 관련 크리스천 전문가들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상담 관련 그런 지식들이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그 방향성을 찾는 데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픈 우리 크리스천 구독자님들, 크리스천 성도님들은 자신의 문제를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또 치유에 갈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난 후에 궁금한 점이나 좀 더 깊이 이 책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가오는 2월 달에 세미나 겸 북토크가 열린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소개글에도 따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출판사로부터 책 소개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홍보 관련한 어떠한 컨택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이 저자분들 중 한 분 선생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다 읽고 난 후에도 그랬고, 정말 이 책이 도움이 필요한 크리스천들에게 좀 널리 가 닿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올 2022년 첫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종종 들리셔서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